여러분 지금 뭘 보셨는지 지금 좀 정신 좀 왔다 갔다 하시죠? 네, KB증권의 김건진 이사님과 함께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좀 즐거운 시간으로 한번 마련을 해봤고요. 이제는 조금 차분하게 여러분과 함께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3프로 TV를 쭉 진행하면서 참 그 여의도에 멋진 분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에 손지창도 계시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해주실 분은 여의도의 베토벤 바이러스, 여의도의 하얀 거탑, 여의도 김명민으로 통하고 있는 분입니다. KB증권의 김상훈 이사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 이사님께서 특별히 칠판을 준비하셔서 칠판에 뭔가 이렇게 좀 써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전해주고 싶은 게 있으신 거죠? 이제 지난번에 그 FMC 때 제가 나와서 그때 저희 발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네. 그때 정포로님이 좀 잘 안 보이신다고 하시기도 하시고 그 워낙 이제 글씨들이 좀 작으니까 네. 그래서 좀 부탁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써가면서 우리 김상훈 이사님과 함께 중요한 얘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 또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들이 오늘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날이겠죠? 네. 맞나요? 네. 자, 그럼 어떤 얘기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한국은행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가 이제 개최가 되었는데요. 네. 기준금리는 현재 0.5%에서 이제 동결 뭐 대부분 예상했고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지금 뭐 해외에서는 연준이 이제 뭐 테이퍼링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통화 정책이 좀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국내의 통화 정책도 좀 변화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관심이었고요. 지난달 금통위에서 하는 총재께서 기존에 한국은행이 이제 2월, 5월 그리고 이제 8월, 11월 3개월마다 경제 전망을 이제 수정을 합니다. 네. 근데 2월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올해 성장률을 3% 정도 성장할 것 같아. 네. 그리고 물가는 한 1.3% 정도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뭐 3%면은 예전에 그 전에 가장 좋았던 적이 2017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뭐 수출 잘 되고 그때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 이럴 때 우리나라가 3.1% 성장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는 코로나로 마이너스 1%인데 올해는 그래도 한 3% 정도까지 좀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난달 금통위에서 총재께서 한 3% 중반까지 좀 높아질 것 같다라고 3% 중반? 예,까지 높아질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어요, 보면은. 이제 그러고 그 사이에 또 미국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부각이 되고 통화정책 정상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번 금통위에서 그러면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를 어떻게 더 수정을 할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게 좀 시장의 관심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4%로 올렸고요. 4%요? 예. 사실 그 시장에서는 4% 전망, 그러니까 저희 하우스뷰는 그 KB증권 리서치센터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3.9%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조금 높은 편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네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올려도 한 3.8 정도로 올리지 않을까. 4%로 올렸어요. 그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네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에 막 호황이다 할 때가 3.1이었는데 네. 물론 지난해가 안 좋아서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 예상보다 더 뭐 경제지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더 잘 나오냐 못 나오냐인데 예상보다 높은 4%로 올리고 물가도 한 1.8% 정도까지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 대부분 중앙은행이 2%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올해에 한 2분기는 2% 넘어가고 하반기는 좀 내려가는데 올해 물가도 한 1.8까지 오를 것 같아.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좀 당겨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요. 예상했던 것보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금통위에서 그렇게 좀 좋아질 수 있다 얘기가 나오면서 네. 사실 그전까지는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컨센서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형성이 안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를 그러니까 언제 금리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꿀까에 대해서 크게 안 됐는데 지난달 금통위 이후에 내년에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내년이요? 예, 내년. 미국은 이제 2023년 얘기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예. 내년이면 우리가 더 먼저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의견도 형성이 안 되다가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정도에는요. 네.
지난달 금통 이후에 내년에 우리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 금통이 이후에는 뭐 아직 다 확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네. 조금 당겨질 수도, 내년 중에서도 당겨질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오늘 실제로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뭐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일단 얘기가 언급이 됐다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먼저 올릴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네. 어쨌든 뭐 미국이 올리는 대로 좀 따라가는 게 이제 순서인지 뭐 그런 네. 얘기를 포함해서 하나하나 우리 네. 칠판과 함께 한번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가장 이제 질문해 주시고 또 관심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올릴 수 있냐 없냐 할 텐데요.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먼저 올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보면은. 아, 그렇습니까? 예. 언제쯤이에요? 그게 금융위기 이후에 네. 예, 2008년 가을에 금융위기가 발발했잖아요. 네. 그래서 2008년 가을부터 2009년까지 뭐 미국이나 우리나 다 그 당시로는 내릴 수 있는 데까지 다 내립니다. 미국은 그때도 제로까지 한번 내렸었고요. 네. 그런데 미국 연준은 아시다시피 그 금리를 제로까지 내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거를 그 전에 안 했던 걸 도입을 했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는 금리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기 때문에 네네네. 직접 중앙은행이 이제 시장에 채권이나 자산을 사주면서 그걸 돈을 이제 유동성을 풀어서 부양을 하겠다 했죠. 네. 근데 한국은행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주요국 뭐 미국이나 유럽, 일본 정도고 네네. 소위 기축통화라고 하죠 보면. 그 외 국가들이 그런 정책을 썼을 경우에는. 그 나라 돈 가치가 너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율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한국은행은 이제 그 당시 내릴 수 있는 것까지 내리고 동결을 하다가, 근데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현재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그때는 금융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이 엄청나게 막 부양책을 썼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아시다시피 중국이랑 많이 엮여 있잖아요. 영향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엮여 있는 한국이나 호주 이런 곳들이 금융 이후에 좀 빨리 턴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제 기억에 그때 관련된 주식 시장도 뭐 차화정 뭐 이러면서 막 좀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보면. 네. 근데 연준은 이제 제로까지 내리고 딴 걸 못 하니까는 QE라는 양적 완화에서 뭐 QE 1, 2, 3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쭉 했는데 2008년 일어서서 뭐 편하게 하시면 예. 됩니다. 네. 일어서시면 일어서시는 예. 대로 맞춰서 가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다리가 좀. 네. 2008년 가을에 네.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예, 2009년, 그 다음에 10년, 11년, 뭐 12년 이렇게 뭐 그리는 김에 좀 더 그리죠. 지금까지 네. 13, 14, 15, 16. 예. 터지고 이제 미국이 금리를 제로까지 이렇게 내려서 네. 쭉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보면 금리는 이렇게 제로에서 유지를 하게 되는데, 한국은행은 예, 인하했다가 2010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2009년에서 10년 이렇게 가면서 우리나라가 좀 경기가 빨리 돌아요. 이제 네. 그렇게 되면서 한국은행은 2010년하고 11년에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예, 다섯 차례 올려요. 네. 근데 미국은 동결을 계속하죠.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다섯 번 올리는 동안 미국은 예, 안 올렸어요? 미국은 동결 제로에서 계속 동결. 동결하고 오히려 이때 아시다시피 예, 네. 미국은 QE 1, 뭐 2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하게 되고 뭐 Q3도 네.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죠. 근데 물론 우리도 올렸다가 이때 그 11년, 12년 뭐 이때 가면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또.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이때 좀 몇 개 나라들은 괜찮아지는 줄 알았어요. 네. 미국도 QE 하면서 아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줄 알았는데 이때 남유럽 재정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제 그 금융위기를 겪으니까는 주요국들이 다 금리를 내리고, 통화 정책은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고 재정을 이제 국가가 또 써서 부양을 합니다. 근데 재정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자기 체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마이너스 통장 너무 많이 빌렸다가 주변에서 저 못 갚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이제 보면. 네. 그래서 남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시 금리를 내립니다 우리나라는. 예. 근데 미국은 그냥 쭉 동결하고 대신에 QE 같은 이제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라고 하죠. 네. 금리로 하는 게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고, 그래서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보면은. 여기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네, 그렇게 네. 한번 분명히 있고요. 네,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시장의 관심이 이제 테이퍼링이시잖아요, 연준. 네, 네, 네. 근데 테이퍼링이 지금하고 그때랑은 또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 5월에 그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 의장이 이제 네. 여기는 연준 의장 우리도 뭐 하는 총재가 이제 의회 가서 이제 발표하듯이 여기도 증언을 하는데 5월에 가서 뭐 정해진 정례적인 이제 그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버냉키 의장이 아 이런 QE 같은 정책을 걷어들일 지금 상황 아니고 계속 완화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분위기 좀 좋았어요. 13년 5월. 13년 5월. 네. 네. 5월 22일인가 3일인가 아마 제 기억에는요. 네.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Q&A를 하죠. 네, 당시 이제 공화당의 의원이 물어봅니다. 경기가 좋아지거나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돈 이렇게 풀어놓은 거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제 보면. 네. 그러니까 버냉키 회장이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원론적인 얘기예요.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오르고 정상화되면 통화정책도 정상화, 돈 풀었던 거를 줄이겠다, 테이퍼 하겠다라고, 그때 테이퍼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테이퍼. 예, 테이퍼링 줄여나가겠다. 그게 역사상 첫 테이퍼? 역사상 첫 테이퍼의 등장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 뭐 저 포함해서 금융시장에는 누구도 테이퍼라는 단어 사실 몰랐어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생각도 안 했어요. 아, 그때가 처음이에요? 예, 그때 처음이에요. 예. 그 처음에는 이제 버냉키 회장이 막 좋게 하니까 그때 막 미국 주식 시장도 아 계속 완화적인 기조 유지한다고 주가가 막 오르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다가 시장이 네. 그렇잖아요. 예상한 재료나 그런 거는 뭐 좀 선반영도 되고 하는데 네. 테이프란 얘기를 처음 듣고 시장이 이게 뭐지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 돈을 이렇게 QE 1, 2 막 하고 돈 풀고 완화적인 하고 재료 유지하고 해서 좋았는데 네. 갑자기 이거 줄여나가겠다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주가도 하락하고 미국 10년물 금리가 그 1% 100bp가 상승합니다. 네, 금리가 이렇게 튀죠 이제 보면. 네네. 그래서 버냉키 회장이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죠 이제 보면요. 그런데 이미 시장은 놀랬죠 이제 보면 생각 전혀 못하다가 놀랬습니다. 아, 미국의 금융시장에서도 네. 역시 그건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군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데 네. 13년 5월에 얘기가 나왔는데 테이퍼링은 13년 12월 FOMC에 가서 예, 이제 내년부터 테이퍼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제 전향화 돼서 예, 그런데 금리는 안 올라가요 이때는 이미 반영을 이만큼 해서 예, 이미 줄여 나가 이제 실제로 액션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소문에 하고 뉴스에 어떻다고 그렇게 되고 이때 또 관심이 이제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출구 전략. 출구 전략. 예.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이제 완화를 했던 걸 출구 전략인데 네. 그중에 단계가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었다가 자산 매입해서 돈을 푼 거를 조금 줄여 나가고 네. 그다음 순서는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 예, 이게 출구 전략 통화 정책 정상화. 네, 네. 근데 이때는 처음에 이제 14년부터 테이퍼링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은 이제 금리 인상은 언제일까? 뭐 15년 한 1년쯤 있다가 할까? 예상했는데 15년 12월에 가서 12월 FOMC에서 예,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제로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25bp 올라갑니다. 15년 12월. 그러니까 2년 걸렸죠, 거의. 네. 예. 굉장히 오래 걸렸죠, 보면. 네, 네, 네. 이때는 뭐 부양 이제 좀 완화를 이렇게 좀 너무 빨리 안 걷어들여서 충격을 안 주려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또 하나 영향이 있는데 이때 앞서 말씀드린 남유럽 재정 위기의 휴유증도 좀 남아 있고요. 유럽은 네. 그 다음에 연준이 이때 테이퍼라는 거 처음 한다 해서 이제 미국이 2008년 가을부터 했던 완화책을 5년 정도 지나 동안 하다가 이제 걷어들인다고 하니까 미국도 미국인데 다른 나라도 놀라고 신흥국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이제 보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금리를 올린다니까 전 세계 돈들이 미국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신흥국은 통화 가치가 약해지면서 자금 유출 뭐 이런 우려 신흥국에서 그래서 그때 프레젤5라고 해서 좀 우려되는 신흥국 다섯 개 네. 좀 충격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연준이 그 처음에는 연준이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미국의 중앙은행이니까 우리 미국 경제랑 뭐 시장만 보고 하겠다라고 했다가 전 세계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네, 너무 힘들어하니까 네. 아니다 좀 다시 생각해 볼게 하면서 좀 이렇게 딜레이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분명히 먼저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미국이 안 내는데도 내린다거나 뭐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 경우는 분명히 좀 있고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럼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그때 어떤 뭐 그때 어떤 상황 같은 거는 우리가 미국과는 좀 다른 중국과 너무 많이 이게 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했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또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이건 좀 다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물론 연준을 이제 하는 총재가 그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하할 때도 그렇고 인상할 때도 그렇고 연준의 통화 정책은 분명히 고려해야 되는 대상인데 네. 우리나라 통화 정책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국은행의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준은 잘 알려졌다시피 이제 고용과 물가 두 가지죠 보면은. 네. 근데 한국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은 뭐 다른 나라 중앙은행처럼 인플레이션 타겟팅, 그러니까 경기나 물가를 보고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 금융 안정이 있는데 이게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조금은 어려우실 개념이실 수 있어요. 이제 보면요, 금융 안정, 금융 안정이 뭐지? 금융 안정. 예. 한국은행 목표에 보면은요. 한국은행 금융 안정. 예. 예. 금융 안정이 조금 여러 가지 개념을 포함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뭐 뉴스 같은 데서 저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뭐 금리가 이렇게 막 갑자기 좀 올라가면 많은 대출 받았던 뭐 서민분들 뭐 대출 가계 대출 받으셨던 분 이런 분들이 막 못 갚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좀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예전 맞습니다. 뉴스에서는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안정의 개념 중에 하나 앞서 말씀드린 뭐 자본 유출 이런 것도 금융 안정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신용과 관련된 그러니까 대출 뭐이죠 보면은.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가 언론들에서 막 많이 나오죠. 뭐 빚이 늘고 있다, 대출이 늘고 있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GDP 대비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GDP 경제 규모만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늘어났어요. GDP가 예를 들어 천조인데 가계부채가 천조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증가 속도도 주요국 중에서 빠른 편이고 그러니까 절대 레벨도 이제 전 세계에서 상위권이고 증가 속도도 전 세계에서 상위권입니다. 이제 보면은 지금요? 예, 지난해 정도부터 해가지고 네, 이거는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금리를 낮추면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런 부작용이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레버리 부채를 일으켜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있는 측면도 있는데 네. 이제 부자 동전의 양면처럼 명관처럼. 빚이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 총재도 이런 상태에서 향후 금리가 올라가면은 분명히 가계에 이제 이자 부담이 되는 게 충격이 올 수 있는데 네. 이게 앞으로 부채가 누증이라고 이제 더 누적돼서 더 심해지면은 누증. 네, 누증. 네. 이게 누적돼서 증가하다가 이게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더 커지는 국면이 됐다 이제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뭐 미국하고 해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국내 네. 내부적으로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부채가 그렇게 막 가계 부채나 뭐 기업의 부채가 뭐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의 가계 부채가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그런 부채 문제가 조금 걱정해야 되는 수준이라는 게 또 통화 정책을 좀 더 바꿀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막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나 이럴 게 몰려 닥쳐왔을 때는 우리가 도저히 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워닝을 주는 거죠 시그널. 근데 그렇게 금리를 만약에 올리게 되면 당연히 뭐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이 올 수밖에 없겠죠. 예. 뭐 악영향도 있고 네. 뭐 반대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는데요. 네. 크냐 작냐 이제 어느 쪽 영향이 더 크냐 작냐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전에 2월하고 3월에 금리가 오를 때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한번 조정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아 그랬었죠. 예예 그때 이제 네. 그때 이제 미국이 통화 정책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서 1.78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1.1에서 네. 1.7 정도까지 한 60, 70bp 하. 그때 보면 100이었던 게 100, 한 60, 70가 60, 70%가 한 달 반, 두 달 만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꽤 네. 빠르게 많이 오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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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되니까는 예를 들면 이제 차입을 빌려서 뭔가를 경제 활동을 하거나 투자를 했던 분들한테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보면 됐고 네, 네. 투자한 분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예, 그 부채가 있거나 뭐 있으면은 분명히 그 기업들의 재무제표나 이런 데 그리고 또 주식 밸류에이션 할 때 왜 R이라고 무위험 이자율로 이렇게 하는 네. 할인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업종에도 예, 뭐 소위 성장주 가치주에도 영향을 네. 미치고 예. 근데 그 이제 금리라는 게 네. 이건 그냥 좀 워낙 이제 금리 쪽에 이제 이해가 좀 제가 부족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면 예를 들어 1.1에서 1.7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예. 퍼센트로 보면. 예. 예. 하지만 0.6% 정도 포인트 0.6% 예. 포인트 올라간 거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 한 5%에서 예. 5.6% 되면 그렇게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퍼센트로 예. 보면. 예. 퍼센트로 보면. 근데 실제로 그럼 시장이 받는 충격은 예. 5.0에서 5.6으로 갈 때나 1.1에서 1.7로 갈 때나 똑같은지 아니면 1.1에서 1.7 갈 때는 마치 5.0에서 뭐 한 8 이렇게 올라갈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는지 네. 그 아무래도 금리가 낮은 수준에 있다가 네. 변동을 하면은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네. 예, 변동을 하면은 채권 가격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체감적으로는 더 클 수 있죠 이제 보면요. 근데 그 상대적인 개념도 있고 이제 네. 절대적인 개념 예를 들면은. 뭐 1에서 1.7까지 올라서 하다가 아 그래도 뭐 옛날에 3%였는데 아직 네, 2%밖에 안 되네 그렇게 네. 하면 또 좀 그러니까요 예, 네. 다를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어느 경계선을 넘어가면은 네.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경제 활동에 이제 금리가 영향을 미치고 체감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예. 이제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뭐 건물주라고 치면 네. 뭐 건물주는 아니지만. 야, 옛날에 뭐 3%, 4% 때도 다 우리 뭐 월세 다 감당하고 했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예. 가지고 1.1에서 뭐 1.6 됐어. 예. 이 정도면 뭐 어쨌든 그 싼 편이지 뭐 예. 이러면서 얼마든지 이건 좀 버텨나갈 수 있을 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야, 그래도 금리가 순간 40% 올랐는데 예. 이거 우리 못 산다. 이제 이렇게 예. 생각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어느 쪽이 더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 틀릴 텐데 네. 예를 들면 1%에서 엄청나게 차입을 한 경제 주체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1.0에서 차입을 했는데 아, 그 최저 순간에 차입한 네, 했는데, 돈 빌린 사람 했는데 이게 1.7이 되고 네. 2.2가 되고 와 이러다가 2.7 뭐 3자 보인다 이렇게 되면은 영향이 있을 테고요. 보면 네. 그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없는 분들은 네. 없거나 적은 분들은 아유 예전에 4%였는데 뭐 올라도 뭐 3%면 괜찮지라고 이제 할 수 네. 있겠죠. 근데 금리 수준은 지금 혹시 올 연말까지 어느 네. 정도로 보고 계세요, 우리 이사님은?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1%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아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년에 금리 인상이 연말로 갈수록 뭐 조금 더 가시권에 들어온다라든지 아니면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 중에 아 이제는 금리 인상에 소수견을 낸다든지 하면은 1.1%대인 한국 3년물 금리는 한 1.3 정도까지 좀 상승할 수 있죠. 연말까지? 예, 예, 예. 아 올라봐야 1.3? 예, 그렇죠. 아 그럼 뭐 이렇게 예. 별로 안 느끼실 수 있죠. 이거 네. 별로 안 느낄 네. 수 있는데 네.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거는 네.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몇 번 할 건지 인상을 그 다음에 그 얼마에 그 다음 그 텀을 얼마나 두고 몇 번을 할 건지 네. 그래서 금통위 이전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기준 금리가 1.25%였거든요. 네. 그런데 0.5 팬 그 코로나로 0.5까지 75bp를 인하를 했습니다. 이제 보면은.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기준 금리가 작년에 5월에 0.5까지 내려갔는데 네. 그때 뭐 0.5를 기준으로 이렇게 뭐 차입을 하거나 경제 활동을 했던 분이 근데 이제 이게 뭐 만약에 1 이상 1.5 이렇게 되고 앞으로 더 몇 번 더 올리게 될까?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언론에서도 좀 나오지만 이미 네. 시중의 대출 금리나 금리는 좀 올라가고 있죠. 이제 보면 기준 금리는 예, 동결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예, 네.
앞으로 통화 정책이 바뀌게 되면은 이 시장 금리는 또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미국 금리는 이제 저희가 사실 연초에 뭐 그때 봄이나 이렇게 와서 조금 금리는 올라갈 것 같다고 뭐 약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당시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국 금리는 조금 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10년물 금리가 1.7, 뭐 5까지 갔다가 네네네. 지금 1.6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떨어졌죠. 네. 물가는 막 올라간다고 이제 막 걱정인데 왜 내려가나. 미국 10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네. 미국 10년물 금리 고점이 1.75%인데 지금 1.6%까지 내려왔는데 그걸 이렇게 좀 분해를 해보면은요, 네. 금리를.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보면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미국 10년물 금리를 이렇게 끌고 2월, 3월 이때 막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네. 막 이제 와 이제 앞으로 진짜 인플레 온다, 인플레 온다 이러면서요. 끌고 올라갔고 그때 하나 더한 게 텀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기간 프리미엄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텀 프리미엄 네, 텀이 이제 기간이죠. 네네.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금리를 더 오르게 이렇게 얹었는데 그 텀 프리미엄에도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정 정책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국이 위기가 터지면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같이 쓰잖아요. 네. 통화 정책은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고 재정 정책은 이제 정부가 뭐 돈을 쓴다든지 돈을 쓰는 거죠. 네. 예. 뭐 재난 지원금 주고 예. 뭐 그 전에는 이제 도로 깔고 뭐 다리 놓고 하는 거죠. 이제 보면. 네. 근데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뭘로? 정부도 돈이 있어야 되죠. 뭘로? 국채 찍어서 국채 발행해서. 네. 예.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3월, 2월, 3월에 바이든 정부가 이제 등장하면서 처음에 했던 게 부양책이죠, 이제 보면. 네. 예, 하고, 막 뭐, 처음에 뭐 2조 달러, 2.2조 달러 그러더니 2조 달러 받고 뭐 1. 몇조 달러 더 막 지금 이러고 있죠, 이제 보면. 네. 그럼 뭘로 마련해? 국채 발행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참고로 그 팬데믹 이전에 미국의 1년에 이제 국채 발행을 했던 금액이 한 1조 달러 정도거든요. 1년에? 예, 1조 달러 정도. 물론 뭐, 그러니까 이게 국채 발행이라는 게 경제가 좋고 세금이 많이 거치고 하면은 정부도 뭐. 굳이 빌릴 필요 없죠. 예전에. 그러면은 뭐 좀 줄어들어요. 뭐 5천억 달러, 4천억 달러 줄어들고. 그러니까 늘 뭐 1조 달러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왔다 갔다 예, 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예. 금융위기 때 뭐 한 1조 달러 좀 넘게 1.5조 달러 이렇게 발행을 해서 그때도 부양했어요. 보면. 많이 한다고 한 게 1조 달러군요. 예, 1조 네. 달러 좀 넘는 수준이고 팬데믹 이전에 미국 국채 발행이 한 1조 달러 정도 했는데 작년에 팬데믹 터지니까 대응해야 되니까 1.7조 달러, 1.8조 달러 발행했어요. 네. 올해 2조 달러 넘어갑니다, 지금. 2.5조, 2.7조 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뭐, 바이든이 뭐, 받고 2조 달러 더 이러니까, 시장에서, 와, 이거 다 국채 찍어서. 감당되겠나, 이거. 금리가 엄청 올라가겠다. 네. 감당되겠나, 예. 했는데, 그 미국 10년물 금리 고점이 4월 초거든요. 3월 말 4월 초인데, 그때 네. 약간 변화가 생긴 게, 증세안이 나왔죠, 미국에서. 네, 네. 증세하겠다는 네, 얘기가 네,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아, 증세를 하게 되면은 국채 발행을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네. 공화당하고 지금 뭐 협상하고 여름 네, 가봐야 네. 또 좀 윤곽이 드러나고 인프라 투자하는데 뭐 이게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방향이 이제 그렇게 예, 방향이 있으니까. 아, 국채가 막 늘어나는 게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그런 게 생기면서 미국 금리 상승을 조금은 이제 좀 완화시키는 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미국 10년물 금리는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이제 막 보니까는 뭐 미국 10년물 금리가 연말 연초에는 2%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미국은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 예. 우리는 조금 더 빨리 올릴 수도 있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상황이다. 예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그래서 그 미국은 3월에 고점이 1.75였는데 네. 아, 또 뭐 쓰십니다. 예.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2월하고 네. 3월하고 네. 예, 4월 이제 5월이 됐죠. 여기 2021년 올, 올해 올해입니다. 올해죠. 예, 예. 네. 올해 그래서 미국은 뭐 2월 3월부터 금리가 여기 1.1에서 막 올라가서 3월 말에 1.75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러더니 다시 좀 내려와서 미국 고용 지표가 그때 이상하게 안 좋게 100만 나왔죠. 명 나올 줄 알았는데 4분의 1 나왔죠. 예, 4분의 1 나오면서 그때 5월 초에 4분의 1 나오면서 1. 장중에 예, 장중 기준으로 1.447인가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1.5 아래까지 떨어졌고요. 예, 예. 거의 예. 한번 갔다가 장중에 이렇게 쭉 이렇게 왔다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물가가 서프라이즈가 또 나왔죠. 네. 네. 그러니까 또 1.7까지 이렇게 확 튀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려와서 1.6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금리도 이때 10년물 금리가 같이 올라서 우리나라는 좀 더 올라서 여기서 우리나라는 2.15까지 올랐어요. 우리나라 10년물 금리가. 그리고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우리는 내려올 때 못 내려오고 올라서 지금 다시 2.15까지 올라갔어요. 아. 네. 여기서 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차이가 왜 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성장률이 네네네. 생각보다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도 재정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예, 해서 추경이라고 하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그 돈으로 뭐 재난지원금이나 예, 또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는 근데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발행에 대한 확정은 안 됐지만 아직 조금 완화됐는데 우리는 아직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네. 이제 보면은 예. 그 혹시 금리라는 게 이제 어쨌든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가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보다 더 떨어질까라고는 예상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아, 예, 다 예. 올라가긴 올라갈 예. 거예요. 대신 뭐 내년에 올라가든 뭐 예. 후년에 올라가든 아니면 뭐 좀 더 빨리 뭐 올 연말에 올라가든 예.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올라가더라도 아주 정말 미친 듯이 막 3% 4%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예. 그러면 시장이 오케이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거니까라고 예. 생각하고 그렇게 막 충격 안 받고 쭉 갈 수 예. 있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절대적인 거와 상대적인 거 그리고 이제 속도랑 체감하는 게 문제죠. 이제 보면 그래서 예상 이때는 사실 저 포함해서 대부분이 좀 올라갈 것 같아 했는데 이 속도로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 대부분 예상 못 했어요. 빨리 올라가니까. 예, 미국이나 네. 우리 내부에서. 그러니까 1.1에서 1.5 미국 10년물 1.5 간다고만 해도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나 뭐 경제에 충격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던 거고요. 네.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은 경기가 좋아서 경기가 좋으면은 뭐 예. 그럼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가지고 예, 완만하게 오르면은 네. 네네 아 완만하게 올라갈 때는 뭐 충분히 적응하면서 예. 충격 안 받고 예. 갈 수도 있다. 예. 혹시 우리 저 이사님께서는 올해 저 어쨌든 주식시장도 이제 보기 예. 보시잖아요. 물론 이제 금리 채권 이걸 예. 더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관련된 우리 주식시장은 우리 한국 주식시장은 대략 어떻게 될 걸로 뭐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이제 그 리서치 센터의 이제 주식 전략가 스트래티지스트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에도 영향을 받는데 우리 또 시장은 이제 미국 금리나 이쪽에 통화 정책에 결국 또 신경을 안 쓸 수 없죠. 이제 보면 네. 예, 그런데 저희는 6월 FOMC에서는 뭐 크게 바로 막 테이퍼링 얘기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6월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뭐 공식적으로 막 발표할 것 같지는 않고요. 시장은 아마 그때 가면 그 점도표, 네. 23년도 점도표가 혹시 인상 쪽으로 좀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컨센서스가 되고 그렇게 나오면은 뭐 미국 10년물 금리가 다시 막 뭐 전고점을 넘어서 막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는 컨센서스가 된 8월 정도에 테이퍼링이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테이퍼링 하는 건 아니고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언급. 예, 언급. 예. 네. 시그널을 주는 거. 네. 예. 근데 이 테이퍼가 지금 대부분 테이퍼 하면 그 테이퍼 텐트럼 13년에 아까 네네네. 몰랐다가 당했던 네네네. 거에 너무 이때도 금리 올라가니 요즘에 이러다가 테이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셔서 있는데 조금 그때와는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다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금융위기 때는 통화와 재정을 둘 다 쓰다가 남유럽이 재정 때문에 망가지는 거 보고 아유 재정 저렇게 쓰면 안 되겠네 하고 했다가 이제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정을 막 뭐 GDP의 몇 퍼센트를 쓰는 게 다 그냥 그렇게 쓰는 분위기가 됐죠. 이제 보면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테이퍼가 통화정책에 대한 테이퍼 부분도 있지만 재정정책에 대한 테이퍼가 미국이 그쪽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채 발행이 네. 좀 그렇게 안 늘고 줄어들면은 그러면 테이퍼도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충격은 아니다. 예, 예, 아닌 예, 서로 좀 상쇄되는 부분도 있을 수 테이퍼 있고 테이퍼 언급이 있더라도 그렇게 충격 아닌. 예, 예.
그래서 그때 가서 시장 근데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혹시 무슨 그러니까 이제는 6월 FOMC, 7월 FOMC, 8월 잭슨홀 다가올 때마다 좀 네네네. 그리고 중간에 물가지표 나오면은 또 한번 움찔움찔하고 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그런데 뭐 그게 그 진짜 긴축 돈을 확 빨아들이거나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많이 올려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긴축은 아닐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좀 조정은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예, 그 이후에 미국 경제나 뭐 우리 경제나 다 이렇게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를 해칠 정도의 통화정책 정상화, 그러니까 정상화인 거지 이게 긴축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저희 예, 전략가는 뭐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그렇게 뭐 크게 충격, 뭐 추세가 뭐 하락으로 전환 이쪽 가능성은 좀 예, 많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월에 뭐 점도표 정도 뭐 좀 나올 거고 8월에 테이퍼에 대한 언급 정도가 아마 있지 네.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을 네. 하시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큰 충격을 받거나 그러진 네. 않을 것 같다. 네. 네. 그러면 주식시장의 방향은 완만하더라도 우상향입니까? 아니면 현재 유지입니까? 아니면 이보다는 약간 좀 아래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 6월 FOMC, 8월 잭슨홀 뭐 그 전후에서는 좀 조정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조정 이후에는 다시 우상향할 걸로.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조정 받은 후에 우상향되는 네. 그 예, 높이는 지금 현재 높이보다는 더 높은 상황 아니면 현재만큼 정도? 그 부분은 아마 곧 예, 저희 또. 하우스비가 나올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참고를 예.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저 오늘 방송하시면서 뭐 저희 질문 때문에 뭐 까먹으셨다든지 아니면 빼놓으신 말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꼭 요 말씀 좀 주고 싶으셨다든지 그런 말씀 있으시면 시간을 좀 드릴까요? 저희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예, 지금 관심이 많으시고 보시지만 또 기관 투자자들하고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장의 관심 중에 하나가. 네. 지금은 3월보다는 많이 적점을 찾은 것 같은데 3월에는 대체 연준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리고 파월 네, 의장은 네. 왜 자꾸 뭐 트랜지터리 뭐 일시적인 인플레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금리처럼 그럼 2% 넘으면 인플레고 안 넘으면 인플레가 아닌가? 네. 네 그게 2%라고 기준은 이제 목표는 보고 있지만요. 그래서 한 가지 조금 이제 다음 달하고 한두 달은 물가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미국 물가. 다음 달하고 한두 달 정도? 예, 6월, 높게, 7월 정도요? 예, 예 네. 높게 나올 것 같은데 그 이게 그러면 테이퍼 이후에 이제 또 통화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결국 이제 물가와 고용인데 지난해 3월부터 해서 이게 2% 그 중앙은행의 목표로 보는 물가 기준이라면 지난해 3월부터 해서 올해 3월까지 미국 물가가 이걸 하회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올라와서 이번에 생각보다 높게 이렇게 올라갔죠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연준이 말한 AIT 평균 에버리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네. 2% 밑을 이만큼 약 1년 가까이 하락했고 뭐 이만큼 폭으로 하락했으면은 앞으로 한 얼마 동안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거는 용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빠졌던 만큼의 면적만큼은 예. 오른쪽에서 더 추가되더라도 용인하겠다. 네, 합치면 그러니까 우리 이것 때문에 금리 올리지 않겠고 네네. 이게 일시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대체 얼마만큼의 기간과 얼마만큼의 폭이 일시적이냐라고 저도 궁금합니다 보면은. 그런데 그리고 연준이 이게 근데 딱히 공식이 있는 건 아니야. 네. 네. 예, 또 예, 그랬어요, 보면은.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일단 연준의 스탠스는, 이랬다가 지금은 이랬는데, 요렇게 될 것 같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용인하겠고, 네.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물가보다는 이제 고용이다. 예. 그래서, 고용을 예. 좀 잘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고용 언제 발표합니까? 그 첫 주 우리 기준으로는 매월 첫째 주 주말에 이제 나오죠. 아 그러면 예. 6월 첫째 주 주말에 네. 5월에 고용 현황이 나오겠군요. 예. 근데 네. 지난달에 아시다시피 워낙 이상하게 나와서 네. 이번에는 눈높이들이 조금 많이 그래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조금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이면 아 이 네. 정도면
좀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네.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까? 몇 명 정도 나오면?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죠. 이제 보면 지난번에는 네. 100만 명 막 거기서 일부에서는 100만 명 받고 뭐 150만 명 막 이러다가 20몇만 네. 명 나올 거 이상한데 그럼 예를 들면 이번에 컨센서스 대비로 보시는 게 중요하죠. 앞으로 한두 달은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컨센서스가 얼마인데? 뭐 예를 들면 50만 명이 컨센서스다. 네. 그러면 컨센서스 비슷한 50만 명 나오면은 그러면 네. 그냥 뭐 무난. 예. 근데 50만 명으로 봤는데 또 뭐 훨씬 적게 나온다. 이러면은 아 이건 좀 회복이 안 되는 거가 이럴 수 있고 컨센서스보다 잘 나오면은 아 예전에 봤던 게 맞는구나라고 네. 좀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컨센서스 대충 50만 정도 돼요? 아니면 아니면 그거는 조금 더 지나야지 좀 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대충 하여튼 컨센서스보다 약 뭐 근방에서 나오면 뭐 대충 뭐, 이 정도인 네. 거고 만약에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면 아 이거 금리 생각보다 뭐 통화정책 정상화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질 수 있다. 예, 예. 그리고 그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오면 아 오히려 더 늦어질 수도 예.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어느 쪽이 좋다 이런 거는 이제 잘 안 하시죠. 예를 들면 뭐 저 성장주가 좋다든지 아니면 뭐 인프라 기뭐 이런 게 이런 건 잘 안 예, 뭐 하시죠. 업종은 네. 뭐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알겠습니다. 예. 궁금한 게 많아. 5G 뭐 이런 것도 잘 안 하시니까 큰 그림만 오늘은 좀 확인했습니다. 네. 큰 그림에서 특히 이제 우리 시장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리, 금리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김상훈 이사님과 함께 좀 나눠 봤고요. 조금은 아마 다른 막 주식 뭐 어떤 종목 얼마 갈까요? 뭐 이런 얘기보다는 아마 분명히 조금 뭐 어렵거나 조금은 재미가 없으실 재미가 있죠. 없으실 수 네. 있으세요. 하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이런 담백한 건강식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막 화려한 MSG 맛은 없지만 담백하면서 여러분 몸에 필요한 여러분이 원하는 맛은 아니었지만 여러분께 꼭 필요한 맛을 오늘 좀 전해드린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뿌듯하고 기분이 좀 좋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해 주신 고퀄리티 여의도 김명민 우리 KB증권의 김상훈 이사님 김명민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뭐 저도 조금. 좀 드렸던 것 같고 네. 네. 참 우리 참 영화배우 닮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그 로스쿨이라는 드라마 거기서 또 김명민 네. 씨가 열연을 하시던데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KB증권의 김상훈 이사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